그럼 어떻게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왔느냐 해서. 어이 마치 여기 있네. 예전에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. 6년 전. 예, 6년 전. 그때 이제 아는 지인, 서로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처음 이제 만나게 됐어요. 그리고서 그 친구는 이제는 막 이제 일을 시작하는 네네네. 시기였고, 저도 이제 막 한참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, 좋은 만남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모르겠어요. 왜 그제서야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고 할 일이 많은 친구인데 제가 약간 무언가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. 무언가를 내가 정말 아무런 미래도 두 사람 다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마냥 좋다고 너무나 생각 없이 두 사람 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또 아까 얘기했던 놈놈놈 나는 비와 함께 간다 G.I.조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거의 해외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중국 한 2, 3년 있었습니까 외국에? 그렇진 않았는데요. 한 1년 좀 넘게를 네네. 거의 외국에서 살았었죠.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어쩌면 이 긴 시간 동안을 더 못 보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흐지부지 이것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좀 상대방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남을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오래전에 이미 한번 만나셨었던 네. 2006년도 네네. 그리고선 정말 아주 간혹 한 1년에 한두 번 통화를 하는 적은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도 많이 바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. 시상식장 같은데 특히. 근데 저는 사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. 저 어색한 것보다 그 친구는 한 몇 배 더 어색했을 거란 말이에요. 또 어리고 여자니까. 그렇다고 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도 약간 고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눈인사 정도 하고 이렇게 손인사 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어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G.I.J. 2 때문에 또 뉴올리언스에 가서 몇 개월 있어야 되는 그 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시상식장에서 마지막을 봤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눈 딱 마주치면 시선을 딱 피하고 또 눈이 마주치면 또 시선을 피하고 계속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다. 그 전에 시상식장에서 만났을 때는 내가 눈인사하면 같이 받아주고 했었는데 계속 시선을 피해서 왜 그럴까 되게 좀 마음에 그게 걸렸었어요. 내내. 그러던 와중에 뉴올리언스에서 정말 그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운동만 하고 정말 닭가슴만 먹으면서 맨날 발차기 연습이 나오고 막 그렇게 돌을 닦던 중에 닭가슴 하루는 꿈에 나왔어요. 복권을 사거라 복권을 사거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. 꿈에 하인데요? 굉장히 하인데? 이건 예. 시간이 지나야 없죠. 그럴 것 같아. 꿈에 나타났는데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때 시상식장에서 왜 그랬을까 또 궁금해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전화를 걸었어요. 제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고 내가 사실 그때 되게 마음이 그랬다. 이유가 뭐였지?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런 데서 우연히 만날 때마다 눈인사하는 내가 너무 얄미웠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여자의 심리인데 저는 사실 그게 나중에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새까맣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도 묻고 나는 지금 뭐 그냥
미국에서 영화 찍고 있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